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영웅이 왜 빠졌냐고요. 소녀 감성. 엄마들의 덕질 이야기. 최근 들어 대한민국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건넨 인물은 분명 임영웅일 것이다. 중년을 거치며 자기 자신을 잊어가던 우리 어머니들은 임영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어머니 팬들은 한 사람을 덕질하기 시작했고, 이게 임영웅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물론 임영웅 본인이 의도한 신드롬은 아니다. 그는 2020년 TV 조선 미스터 트롯, 전에는 일개 무명 가수였다. 임영웅은 스타가 되기 위해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머니 팬들이 발견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다. 찐터뷰는 지난달 8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임영웅 성지라 불리는 한 카페에서 어머니 팬들 60세 이상에게 임영웅인가를 거듭 질문해봤다. 어머니 팬들은 무명 가수 임영웅이 자신들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준 매력을 몇 가지 분야로 설명했다. 이를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팬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뛰어난 가창력. 임영웅은 최고 수준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KBS에서 우여 히로 임영웅이라는 이름의 단독 콘서트를 열어주었을 정도다. 최근 KBS가 단독 콘서트를 만들어준 가수는 나훈아, 심수봉 등이었다. 미스터 트롯에서도 압도적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은 한 경연에서 서른도의 보랏빛의 엽서를 불렀는데, 임영웅의 노래를 들은 심사위원 서른도는 농담을 섞어 죄송하다, 그동안 이렇게 못 불러서 라고 극찬했다. 목소리가 참 신기하다.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괜히 눈물이 나온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해야 하나.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영미 씨.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 나에게 노래로 위로를 건네는 것 같다.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다. 배우 김영옥 씨, 85세, 도 그렇고 우울증 증세를 앓다가 임영웅 노래를 듣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잖아. 김지선 씨. 장르 불문. 팔방민 가수 임영웅의 가창력은 장르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에도 능하다. 어머니 팬들 중에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임영웅이 불렀던 게 최고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힙합이나 댄스곡을 한 번씩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 나는 원래 조용한 노래 싫어한다. 그래서 임영웅이 뽕짝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한다. 임영웅이 조은성의 곰배령을 한복 입고 불렀던 게 너무 좋더라. 고순희 씨. 처음 나올 때는 일자로 서서만 노래를 했었다. 나중에는 춤추면서도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 국악 가수면 국악만 부르는 경향이 있잖아. 임영웅은 그런 게 없다. 못 부르는 게 없다. 박순영 씨. 서글서글하게 잘생긴 얼굴. 사실 덕질에 있어서 외모는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임영웅은 182cm의 큰 키에 선하게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다. 저 눈에 호감이 갈 수 있는 외모임이 분명하다. 잘생겼지 않나. 얼굴 자체에 거짓이 없다. 웃는 모습 그 자체가 좋다. 박순영 씨. 일단 잘생긴 게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소탈해 보인다. 그리고 착해 보인다. 처음에는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는데 스타가 될수록 관리를 받아서인지 더 잘생겨지더라. 김지선 씨. 인싸 성격.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이나 뽕숭아 학당에 나올 때 임영웅은 동료들과 막역하게 지내는 인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쟁 상대라고 해서 누군가를 견제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고 어머니 팬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빼는 것 없이 매사에 열심인 자세 등이 건실한 청년의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TV 조선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던 영탁이나 이찬원이나 그런 사람들과 팀워크가 아주 좋았던 것 같다. 기존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었지 않나. 그런 게 좀 새롭게 다가왔다. 모두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았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다. 정치영 씨.
무명 신화 스토리 이명웅은 무명 가수 신화의 한 케이스다. 무명 시절에는 군고구마를 팔고 편의점 알바 및 택배 상하차를 하며 버텼다고 한다. 가수 데뷔 후에는 아직 무명이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충분히 응원하고 싶은 스토리의 소유자인 셈이다. 어려울 때 어디든 살아보려고 군고구마 장사도 해봤다는 말에 가슴을 찡했다.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지 않나.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도 자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